네, 차량 지금 이제 코딩을 또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교환하고 났을 때 독일 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차좀 차종을 봤을 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꼭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BMS인 것 같아요. 뭐 배터리 모터리 뭐 시스템인가 뭐 세팅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이제 학습된 걸 그대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전기를 이제 인가시켜서 얘는 항상 전기가 이제 물려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이제 배터리 이제 주는 쪽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받을 겁니다. 일단은 마이너스를 물리고 차체 이쪽 그냥 다 철판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리고 플러스선 플러스는 또 플러스대로 예 이렇게 하고 이쪽은 여기다 물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볼트가 있어요. 얘를 풀어주시고 그다음 얘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상태니까 불러줘서 마이너스를 타이트한 거 본데 여기 지금 예 닫으시겠네요. 그리고 플러스도 지금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차체에 묻어버리면 합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차체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를 빼냅니다. 공구하고 다 있는데 공구가 다 안 맞을 거, 다안 맞습니다. 이게 국산 차에 맞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가 왼쪽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이쪽 전면. 좀 무거워요. 일단 브리스를 반대 쪽에다가 좀 뿌려줍니다. 브레이크 브리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을 열어보면 알겠죠. 여기 불 들어오죠. 그 양쪽 보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연결 안 했는데도 얘가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얘를 빼고 넣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를 빼고 다시
이거 위에를 도와줍니다. 너무 많이 풀렸나봐요. 밑에를 잡고 조아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 됐으면 가스가 빠지는 구멍을 열어줘야 됩니다. 안 열어주게 되면 나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고, 그러니 이쪽에서 보냈을 때 마스킹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예, 얘를 제거시켜줘서 손구멍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바람이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코팅 같은 걸 따로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뭐 나중에 코팅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해도 되고요. 이것으로 배터리 교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